아까 울었잖아요. 아 이거 되게 단순한 게임인데 재밌네요. 근데 일단 귀여워서 네. 사실 저는 이제 워낙 자신이 없어서 반쯤 포기하고 했는데 지켜보는 그렇죠. 구경만 해도 뒤에서 구경만 해도 네. 옆에서 보기만 해도 진짜 웃겨. 그래도 안 울지 않았어요? 네. 울었어요? 울진 않았는데 우리 다 울었는데 너무 웃겼어. 아, 이거 리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웃음도 주고 눈물도 주는 눈물도 빼는 진짜 웃느라고 고통도 오늘... 있었어요. 여기가 치실 때마다 책상이 엄청 밀렸거든요. 아, 이거 하면서 네. 이게 겹치잖아요, 손이. 네네. 이렇게 스킨십도 되고. 우정도 쌓나요? 친구와 친구. 그렇네. 절대 안 비키던데.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한, 별 두 개 반?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괜찮았어요. 짧은 시간 안에 빨리도 끝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력, 네. 창의력,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특징들을 파악해내서 이름을 짓는 그런 연상력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관찰 분석 룰은, 룰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에 비해서 너무나 주는 효과나 재미가 있어서 저는 별 3개 반이요. 그림도 너무 귀여워요. 네. 그리고 활용도 뭐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학년도 할 수 있고 저는 별 3개요. 저도 같은 이유로 별 2개 반. 아 근데 저는 왜 2개 반을 줬냐면 좀 이기시면 좀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기억력이 좀 약해가지고요. 근데 왜 어떻게 이겼어요? 그러니 저 그래서 말 거의 안 했잖아. 우리가 최약체인 거죠. 이게 역전의 기회가 있어서 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으태어나 의성어 배울 때 으태어 하나 들어가게끔 하기 뭐 복슬복슬 부들부들 뭐 뽀글뽀글 이런 거 다 괜찮다. 네. 반복적인 표현도 좋고 훌륭합니다. 감각적인 표현 반복으로 지으라고 해도 되죠. 감각적인 표현 애들 만들어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애들이 그린 다음에 그걸 맞아.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서 맞아 미술에도 캐릭터 네네. 그리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각자 캐릭터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다. 모든 별로 만드는 거죠. 게임해도 되겠다. 네네네. 네. 여러 효과에 활용해도 돼요. 가족끼리 해도 뭐 재밌을 것 같네요. 네네. 자, 너무 재밌었습니다. 추천합니다. 네. 교실에 놓기 딱 좋은 교실에 놓으면 좋아요. 훌륭합니다. 네. 케이스도 너무 좋아요. 추천. 추천.